영상은 본래 다크나이트 리뷰 시리즈 다음편에 곁들일 내용이었지만 테넷에 관한 내용이 생각보다 많아져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 하나만 보아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으니까요. 재미있게 보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What are you believing? Oxford 사전에 나온 테넷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종교, 철학, 정치단체 등에서 믿으며 따르는 원칙이나 교리 또는 주의라고 말이죠. 영화 속에 나오는 시간을 수호하는 비밀 조직의 이름이 바로 이 테넷인데요. 이 얘기는 곧 이 조직이 어떤 믿음, 즉 테넷에 기반하여 행동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영화 속의 세계관은 결정론이 지배합니다. 마블 영화의 멀티버스처럼 선택에 따라 분기하는 평행세계 같은 것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회전문을 타고 인버전을 한 사람들이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며 뭔가 열심히 하더라도 결정된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들이 시간을 거슬러 행하는 일들까지도 과거, 현재, 미래에 모두 다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영화의 메인 빌런인 사토르는 미래 사람들이 만든 알고리즘이라는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주 전체의 엔트로피를 거꾸로 돌리고 세계를 파괴하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사토르의 계획은 결국 실패하도록 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스탈스크 전투에서 사토르 팀이 승리하게 된다면 영화 속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현실이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즉 영화 속의 현실은 사토르의 음모가 성공하지 못하기에 결정된 현실인 것이죠. 사토르도 물론 이 점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토르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결정된 현실을 파괴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일종의 평행우주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 그의 믿음이었고 그래서 계획을 계속 밀어붙인 것이죠. Whatever you write. Doesn't matter. They believe it. So they're willing to destroy us. 하지만 사토르의 믿음은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테넷 조직이 그를 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작품에 아주 흥미로운 파라독스가 발생하는데요. 사토르의 시간 파괴 계획은 실패하도록 결정되어 있고 이를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테넷의 조직원들은 사토르의 계획을 저지하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섰기 때문에 사토르가 실패한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나서야 한다. 이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들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토르를 저지했기 때문에 정말로 사토르는 실패한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곧 현실이 된 것이죠. What do you believe? What's happened's happened. 마찬가지 이유로 닐은 영화 마지막에 작전이 모두 성공한 후에 주도자에게 문을 따주고 총에 맞아 죽기 위하여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어차피 작전이 성공했는데 굳이 죽으러 돌아갈 필요가 뭐가 있냐. 작전은 성공하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니 어떻게든 그 운명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닐은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따주어서 작전이 성공했다고? 그럼 내가 문을 따주러 가야지. 이것이 바로 닐의 믿음이었고 그는 그 믿음에 따라 행동한 것이죠. 사실 그의 이런 믿음에는 혹시라도 평행우주가 생기면서 현실이 파괴되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주도자는 그에게 지금 현실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으니 사토르는 결국 실패하도록 정해진 것이 아니냐고 묻자 닐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Optimistically, I'd say that's right. Pessimistically? In a parallel worlds theory, we can't know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ciousness and multiple realities. 그래서 그는 현실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기가 꼭 가야 한다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이고 그 결과 작전이 성공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려해 보아야 할 점은 닐이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도 작전이 과연 성공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닐의 믿음이 없었다면 아예 현실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기서 우리는 믿음과 현실 자체를 서로 떼어서 생각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비록 황당한 공상과학적 설정이기는 하지만 이는 굉장히 흥미로운 사고실험입니다. 보통 결정론적 세계관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도 세계라는 거대한 기계 속에 부품 하나에 불과할 뿐이며 운명에 놀아나는 꼭두각시에 불과하다. 그러니 인간의 믿음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런 허무주의나 회의주의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테넷은 이 믿음이라는 것이 결정론적 세계관 안에서도 아주 중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을 따주러 돌아간 닐의 마지막 선택은 철저하게 믿음에 기반한 선택이었기 때문이죠. 그의 믿음이 결정론적 세계관 속의 현실을 지탱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s happened's happened, which is an expression of faith in the mechanics of the world. It's not an excuse to do nothing. Fate? Call it what you want. What do you call? Reality?
닐은 자신이 믿는 대상을 운명이라기보다는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믿는 건 다름 아닌 현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얘기죠. 만약 닐의 테넷을 일종의 종교적 믿음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가 믿는 신이란 현실 그 자체인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믿는 대로 모두 다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현실을 파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사토르의 믿음이 오류로 판명났던 것처럼 말이죠.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사토르에게는 자기만의 어떤 믿음이 있었지만 현실 자체에 대한 믿음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주도자와 사토르 사이의 마지막 대화에서 잘 드러나고 있죠. 긴박한 상황에서 막 던지는 대사라서 국내 번역에서는 내용이 짧게 축약되었지만 원문 대사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드는 나를 신이 과연 용서할까? 너는 신도 안 믿고 미래도 안 믿지 않느냐? 너는 너 자신의 경험을 제외한 바깥의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 내 경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믿음의 영역이다. 내게는 그에 대한 믿음은 없다. 그렇다면 너는 인간이 아니라 미치광이다. 아니면 신이라 할 수도 있지. 즉 사토르는 자신의 경험의 바깥에 있는 그 무엇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마음이 경험하는 것만을 믿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테넷의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바깥에 존재하는 현실, 그 자체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토르와 테넷 조직원들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점이죠. 이는 메멘토의 주인공 레너드의 다음 대사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I have to believe in a world outside my mind. I have to believe that when my eyes are closed, the world's still here. 눈을 감더라도, 즉 내가 나의 마음을 외부와 단절하고 현실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바깥에 현실이 존재한다고 믿어야 한다. 이는 테넷 조직원들이 가지고 있는 현실에 대한 믿음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바로 세상이 돌아가는 메커니즘에 대한 믿음이죠. 반면에 사토르는 이런 믿음이 없습니다. 그는 자기가 눈을 감고 세상과 단절하면 바깥의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토르에게 있어 자신의 죽음은 곧 세계의 죽음과 마찬가지입니다. 영화에서도 그는 자기 심장이 멈춤과 동시에 세계도 멸망하게 만듦으로써 자신의 죽음과 세계의 죽음을 동기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자기중심주의자 혹은 일종의 세카이계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제가 전에 다크나이트 해석 영상들에서 자세히 설명드렸던 빌런의 유형이 또다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스 알굴로 대표되었던 낭만주의, 조커로 대표되었던 철학자 니체와 그 후예인 포스트 모더니즘. I believe whatever doesn't kill you simply makes you stranger.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진 듯한 베인, 이들 빌런들의 사상에 공통적인 바탕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주관주의입니다. 절대적 진리나 보편적 가치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것들은 개개인의 주관적 관점에 따른 해석에 불과하다. 이런 주관주의적 관점이 이들의 공통점이죠. 사실은 없다. 단지 해석이 있을 뿐이다. 이들은 인간의 마음 바깥에 존재하는 객관적 실제는 절대로 인식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현실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국 사토르처럼 오직 자기 마음만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것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바깥 세상도 모두 자기 마음의 상에 동기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커가 자기 머릿속에 있는 혼돈과 무정부주의에 고담시를 동기화시키려 하는 것처럼 말이죠. 놀란 감독은 다크나이트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런 자기중심적, 주관주의적 빌런을 내세우고 있는 것인데요. 그는 이런 현실에 대한 믿음의 상실이 세상을 파괴하는 위험한 허무주의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놀란 감독이 현실을 인식해야 한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믿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현실도 믿음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이는 포스트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에 모두 발을 걸치고 있는 놀란 감독만의 아주 독특한 포지션입니다. 사실 철학적으로 따져보면 우리 인간은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놀란 감독의 영화들 속에서 아주 잘 표현되어 온 것처럼 세상에는 현실에 대한 인간의 인식을 어지럽히는 수많은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단기 기억 상실증에 걸린 레너드처럼 우리는 무엇이 팩트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따져볼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You can question everything. You can never know anything for sure. 그래서 레너드는 문신과 메모, 사진 등을 이용해서 마음 바깥의 현실을 체계적으로 파악하려고 노력합니다. 인류가 과학이라는 체계적인 탐구 방법을 고안한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레너드가 자꾸만 현실을 잘못 인식하듯이 과학이 밝혀낸 사실 역시 현실 그 자체라는 보장이 100% 있는 건 아닙니다. 이에 관해서는 18세기 경험주의 철학자인 데이비드 휴미 일찌감치 지적을 했었죠. Why do you do that? Do what? Check your guns. You never know.
It's a program. They get loaded every time the exact same way. Hume teaches us that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drop a stone and it falls to the floor, you never know what'll happen the next time you drop it. It might fall to the floor, but then again, it might float to the ceiling. Past experience can never prove the future. So you never know. 이렇게 철학적 회의주의를 극단적으로 밀어붙이게 되면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바깥의 현실 모두가 매트릭스 같은 가상현실일 수 있다는 가정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확실한 것은 결국 하나밖에 남지 않게 되죠. 일찍이 데카르트가 말했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바로 자기 자신의 의식, 즉 마음뿐입니다. 자기 마음 바깥에 무엇도 믿을 수 없다는 사토르의 허무주의는 바로 이러한 회의주의가 이르게 되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란 감독은 이런 극단적 회의주의에 빠지지 말고 현실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아무거나 땡기는 대로 다 현실이라고 믿으라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아무거나 현실이라고 믿는 건 오히려 현실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죠. 논란의 메시지는 현실이 존재함을 믿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이 현실에 최대한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The point is, objectively, it matters to the audience in absolute terms, even though what they're watching is a fiction. The question of whether that's a dream or whether it's real is the one I've been asked the most about any of the films I've made. Reality matters. It won't be transcended. We live in the real world. We deal in the real world. 물론 그렇게 한다고 현실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세상은 여전히 혼돈과 불확실성으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여전히 현실은 믿음의 영역으로 남아있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믿음을 고수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믿음을 가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바깥 세계와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내가 행한 일이 세상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도 알 수 있으며 그래서 자신이 진짜 누구인지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나를 비추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진정 의미 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질 때 비로소 삶의 의미와 희망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I have to believe in a world outside my own mind. I have to believe that my actions still have meaning, even if I can't remember them. I have to believe that when my eyes are closed, the world's still there. Yeah. We all need mirrors to remind ourselves who we are. 사토르처럼 자신의 마음 말고 그 무엇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은 마음 바깥의 현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실의 거울에 자신을 비추어 볼 수도 없으며 따라서 삶의 의미를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레너드는 그것을 알기에 최선을 다해 현실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죠. 그래야 자기가 여전히 인간임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Rest is belief. I don't have it. Without it, you're not human. You're just a madman. Or a god. 메멘토와 테넷, 이 두 영화는 스토리 구성도 상당히 유사하지만 이렇게 주제면에서도 한 세트를 이루고 있는 영화입니다. 현실에 대한 믿음이라는 공통의 주제를 가지고서 하나는 단기 기억 상실증이라는 극한의 불확실성의 세계관 속에서 또 하나는 정반대로 모든 것이 정해져 있는 결정론적 세계관 속에서 각각 시뮬레이션 해보고 있는 영화들인 것이죠. 우리는 그동안 자라면서 이런 얘기만 잔뜩 들었습니다. 꿈을 믿어라, 너의 마음을 믿어라, 신을 믿어라. 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에게 현실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것, 인식하는 것 자체가 그냥 현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인지 요즘은 현실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이 부쩍이나 많이 늘어난 느낌인데요. 그럴수록 세상이 또 사람들이 점점 이상해져 간다는 느낌을 받는 것은 아마 저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놀란 감독의 메시지가 정말 신선하면서도 공감이 많이 되는데요. 우리는 현대사회의 허무주의에 관해서 보통 꿈이 없어졌다든가 종교적 신앙을 잃었다든가 그런 것들을 원인으로 지적하는 경우가 많지만 어쩌면 그의 진단대로 현실로부터의 단절이야말로 현대사회의 허무주의의 진짜 원인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Generally what happens is the speaker says something along the lines of you need to chase your dreams. But I'm not going to say that because I don't believe it. I don't want you to chase your dreams. I want you to chase your reality. And I want you to understand that you chase your reality not at the expense of your dreams, but as the foundation of your dreams. And you do everything you can with it to improve the world, to improve reality. I think looking at fundamentals, looking at how people are really affected by what you do,
I think you have limitless potential.